먹자. 네. 물어달란 게 아니었는데. 보기만 해도 조금 감탄이 나오는 음식이요. 열심히 죽 썼어. 이건 단호박을 썼는데, 되게 맛있네. 예. 껍질에 영양분이 너무 많다 이거 해가지고 제가 껍질째 갈았어. 진짜 전문가보다 더잘쓴것 정말 같아. 정성으로 갈았어. 와, 여기다 파까지 넣어가지고. 맞어. 이야. 그리고 쌀은 믹서기로 와, 현미에다가. 현미쌀에 팥에 그 다음에 이제 단호박이요.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았어. 와. 어땠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어떠한 소금이라든 어떤 것도 안 들어갔어.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잘 썼어. 힘이 나겠어. 그랬어. 힘을 내시오. 어우, 굉장히 맛있는. 제가 해드릴 거라고 죽 쓰는 것밖에 없어. 고생 많았어. 죽 써서 남 줬어. 정말 정말 맛있다. 와. 아, 여기는 이거 버렸어. 이게 껍질까지 써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야. 아, 진짜 맛있어. 오. 아, 진짜. 맛집이요, 맛집. 맛집이요, 맛집. 오지 않는 맛이고. 진짜 맛있어. 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내가 레시피는 못 올라가겠어? 레시피는 찍을 손이 없었어. 진짜 맛있다. 와. 단호박죽을 어떻게 이렇게 껍질까지 해가지고 잘 썼단 말이에요? 일단 협력을 했어. 그리고 이 지혜를 준 것처럼 쌀을 갈고, 쌀을 갈고, 그렇지. 야, 팥이 또 들어있으니까 진짜 맛있어. 맞어. 팥은 이제 취사를 해서 익혔어? 익힌 다음 마지막에 그냥 고명처럼 얹었어. 팥을 처음부터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밥솥에 따로 해서 그게 고명으로 얹은 것이요. 너무 잘했어. 정말 쉬운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일단 쌀을 갈아서 현미로 했기 때문에 불려야 돼요. 그래서 갈아서 먼저 푹푹푹푹 끓이다가 그다음에 단호박을 갈아가지고 단호박 그걸 다 했어? 다 했어. 하나, 오, 잘했어. 단호박 세 개나 들어갔어. 잘했어, 잘했어. 탁자가 바뀌었어. 이제 이거 한 2미터 되는 것 같소. 맞어. 이젠 정면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바꿔봤어. 이렇게 맛있는 단호박죽을
처음 먹어보. 아, 이야 동문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 막 색깔은 화려한데 와 맛은. 그러니까 설탕도 안 들어가고. 재료는 딱 현미쌀, 팥, 단호박 끝이오. 그거 오면 끝이오 정말. 색깔이 너무 예뻐 근데. 내가 빨리 먹겠어. 회장님의 맞춰서 끝내고 저희 마주 먹겠어. 아, 좀 속도를 높이셔. 이게 뜨거운. 미안하. 희소식이 있어. 뭐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소. 들었어. 들었어. 오 선생이 늦어. 우리는 거의 맛소. 아 솔직히 말하면 빨리 먹기 싫소. 너무 맛있어서. 맛소. 한 입하고 이 음미를 하고. 음미를 하고 막 즐기고 싶은데 그 정도로 맛있어. 어, 입에서 머무르는 걸 삼키고 싶지 않소. 진짜 맛있어. 또 이렇게 단호박을 협찬해준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죽이라 우리가 좀 빨리 끝나겠어. 야, 죽 쓰는 건 어려운데 죽 먹는 건 정말 빠르. 무엇이든지 정성이 아니겠어. 그래 이때까지 얻어먹은 게 또 갑자기 회상이 되면서 옆에서 김밥 마는 걸 봤는데 먹는 건 순식간이야. 근데 이렇게 잘 쓰지는 못했어. 이거는 조금 그러지 않소? 레벨은 좀 아주 좋은 걸로. 더 빨리 드셔. 뭐든 속도 내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요. 구독 눌러 주시오. 구독. 네, 오늘은 단팥죽. 아니. 단팥죽. 아니. 단팥 아닙니까? 단호박죽에다가 현미하고 이렇게 팥을 넣어서 봉 선생이랑 잘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제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못 찾아뵈서 너무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환절기 같아요. 어느새 또 더운 날도 있겠지만 이미 몸은 우리가 그죠? 좀 환절기로 접어든 것 같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만 마쳐볼까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